엄마, 어떻게 된 거야? 주차하고 올라왔는데 병원에도 없고 도시락 들고 어디로 사라진 거였어? 샵에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갔었어. 그럼 전화라도 해주던지. 전화해도 받지 않고 걱정했잖아. 미안해. 네 엄마 저렇게 행동할 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. 아빠, 뭔가 찌드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가만히 있잖냐. 정말 아빠 말대로 무슨 일 있어? 들어가서 쉴게. 내가 재수 없는 애잖아. 가뜩이나 우리 우혁이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런 나쁜 기운이 우혁이한테까지 가면 어떡하라고. 다시는 이 앞에 얼쩡거리지도 마! 중환자실에서 나왔으면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? 아니요. 그냥 VIP실로 옮긴 거예요. 회장님하고 가족들이 자유롭게 보려고. 아, 네. 왜 의식이 안 돌아온대요? 아이고, 그렇게 모르겠다. 의사가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데. 네가 가보지도 못하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알려주러 왔어. 감사합니다, 아주머니. 조심히 가세요. 그래요. 방울아. 상철 씨는 어떻게 됐어요? 구치소로 갔다. 네. 방울 씨, 혹시 지금 시간 돼요? 왜요? 우혁 씨 깨어났어요? 그건 아니고 엄마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오늘 오후까지 병원에 못 오시거든요. 그래서 잠깐이라도 우혁이 얼굴 보고 가라고요. 그래도 돼요? 사실 우혁이가 지금 말은 못해도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. 엄마 다음에 방우 씨 아니겠어요? 올 수 있으면 와요. 네, 지금 바로 갈게요. 본부장 계획이냐? 네, 아버님. 저 병원 좀 잠깐 갔다 와야 할것 같아요. 어, 그래. 나도 같이 가자.